지금부터 제7회 태학사 가을 음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학사 주지 법연스님이 지도한 천안 천수바라무용단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손님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헌 풍세 면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세 면장 김태헌입니다. 제7회 태학사 가을 음악회를 저희 풍요로운 고장 풍세면에서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태학사 법연 주지 스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회 태학사 가을 음악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깊어가는 가을 공연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천안 불교 사암연합회 회장 인경 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납은 천안 불교 사암연합회 회장 소임을 맡고 있는 천불사 주지 인경 수행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오늘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다고 하는 이러한 청명한 날에 이 태악산 자연휴양림 산 중에서 이렇게 음악회를 7회씩이나 열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주지심의 원력이 넘쳐나는 그런 광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즐거움을 펼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님으로부터 축사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시의장 정도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7회째를 맞이했네요. 우리 태학사 가을음악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그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음악을 선사해 주시는 우리 태학사 법연스님을 비롯한 여러 손길들의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태학사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천안의 대표 사찰입니다. 그동안 지치신 몸과 마음을 우리 음악을 통해서 음악에 한번 잠시 몸을 맡기시고 좋은 시간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의회도 우리 불교 사암연합회와 우리 태학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천안병국회의원 이정문 의원님으로부터 축사를 듣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곳이 지역구인 천안병 지역국회의원 이정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여기 올 때만 하더라도 햇볕이 뜨겁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늘도 지는 것 같고 또 구름도 껴서 이렇게 또 오늘 공연 보기는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아까 말씀 있으셨지만 낮과 밤이 같다는 추분이고 또 일주일 후면 우리 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이렇게 훌륭한 또 산사음악회를 개최하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또 우리 이런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신 우리 법연 스님을 비롯한 우리 불자봉사회 분들한테도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시내하고는 달리 벌써 좀 가을이 온 느낌이 약간은 나지요. 예, 우리 시내만 하더라도 아직은 사실 뜨겁고 한데 이렇게 서서히 이제 가을의 분위기가 나는 이 아름다운 이 사찰 태학사에서 이렇게 음악회를 하게 되고 특히 오늘은 여기 써 있지만 또 BTN 라디오 방송에서 아마 공개 방송까지 같이 한다고 하니까 더없이 훌륭한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한 해 동안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마음 고생했던 거 또 괴로웠던 거 오늘 공연 보면서 모처럼 그런 스트레스도 날리고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연 축하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천안을 국회의원 박완주 의원님으로부터 예 축사를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옆 동네 천안을 국회의원 박완주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가을에 좋은 음악회, 산사음악회 준비해 주신 우리 범현 스님께 감사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좀 힘들었고 올해는 덥고 했는데 그런 시름이 오늘 올라오면서 많이 벌써 음악 소리 듣는 순간 많이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되는 것 같죠? 예, 더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회의식 마지막 순서로 우리 여기 태학사
주지스님이신 법연스님께서 올라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리 법연스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우리 태학사와 함께 또 마애불상과 함께 또 태학산 휴양림 속에는 다양한 또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활용 많이 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하신 그런 삶을 살기를 저는 축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BTN 라디오 성리 데이트할까요? 첫 공개 방송 제7회 태학사 가르마회.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리의 데이트할까요? DJ 가수 성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태학사,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오래된 사찰이죠. 1931년에 중건하면서 태학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가늠하기도 힘든 오랜 세월을 생각하니까 태학사의 기운이 남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더군다나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태학산 한복판이라 그런지 더더욱 가슴이 벅차는데요. 제7회 태학사 가을음악회, 우리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추억을 안겨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추억 만들 준비 다들 되셨나요? 되셨나요? 산에서 즐기는 제7회 태학사 가을음악회, 행복한 시간 만끽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첫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헐야디야 한번 같이 해볼게요. 헐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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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 마을 하기에 사사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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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세간이 첫째에 앉아 불불 파하라 가지는 누구?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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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 비바람을 견디며 성질 지형을 막아주고 한없이 마을을 지켜온 진또배기 진또배기 허야야 원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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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자 여러분 헐야디야 좋다. 헐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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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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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세만이 솟대 앉아 천재지변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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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찬 눈보라를 견디며 바다의 신수를 막아주고 묵묵히 마을을 지켜온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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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야
이 분위기 이어서 다음 무대 바로 이어나가야 할 것 같아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 트롯계의 헌칠한 매너남,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세상 살이가 제멋대로야 내 뜻대로 되는 게 있더냐. 왜냐 묻지도 말고 이리저리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걱정을 많이 했어. 걱정이 없어지면 있는 몸은 날개를 달겠네. 이런 들었도 하리 저런 들었도 하리 하나 꿈 같은 인생인 것이 꿈이려나 생시려나 갈빛 아래 놀아나 보자. 매와 꽃을 곱게 꽂은 나의 님과 주거니 받거니 사랑을 하자. 봄날처럼 짧은 청춘아. 돈도 사랑도 제멋대로야 내 뜻대로 되는 게 있더냐. 왜냐 묻지도 말고 너도 나도 탓하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걱정을 많이 했어. 아 걱정이 없어지면 있는 몸은 날개를 달겠네. 이런 들었도 하리 저런 들었도 하리 하나 꿈 같은 인생인 것이 꿈이려나 생시려나 달빛 아래 놀아나 봉차. 매화 꽃을 곱게 꽂은 나의 님과 주거니 받거니 사랑을 하자. 봄날처럼 짧은 청춘아. 봄날처럼 짧은 인생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롯 야생마다운 무대였지 않나요? BTN 라디오 성례의 데이트할까요? 공개방송 제7회 태학사 가을 음악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막내딸 아니죠. 막내딸 은간씨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은간씨의 막내딸 여러분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그런 딸 아니죠. 사랑과 애교를 품은 그런 딸 맞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굉장했어요. 여러분의 막내 딸이죠. 비바람 세차게 불어서 힘들고 지치는 날에 매엽게 빌려줄게요. 얼씨구 절씨구 심하자 가덕스럽게 춤추면서 날 찾아오시면 돼요. 날
저는 그런 딸 아니죠. 사랑과 애교를 품은 그런 딸 맞아요. 사방 팔방 둘러봐도 어디 없어요. 여러분의 막내 딸이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딸 아니죠. 사랑과 애교를 품은 그런 딸 맞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땡잡았어요. 여러분의 막내 딸이죠. 비바람 세차게 불어서 힘들고 지치는 날에는 내 어깨 빌려줄게요.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덜렁시럽게 춤추면서 날 찾아오시면 돼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딸 아니죠. 사랑과 애교를 품은 그런 딸 맞아요.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 없어요. 여러분의 막내 딸이죠. 제가 바로 막내 딸이에요. 오늘 하루 땡 잡았어요. 네. 왜 오셨어요? 예? 인터뷰하러 오셨어요? 어, 이렇게 시키셔가지고요. 네, 인터뷰를 아, 막 하는구나. 네, 하라는 명령이 있어가지고. 예, 예, 예. 네, 좋습니다. 은관 씨의 네. 막내 딸이었습니다. 은관 씨. 네, 네.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막내 아, 네. 딸이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막내 딸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신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집에서 둘째 딸입니다. 그래서 네, 막내 딸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탑세븐 활동할 때 제가 제일 맏이었거든요. 근데 제일 막내 같은 행동을 한다 그래서 마지인데 막내 같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막내딸 디귿 받침의 막내딸이라는 별명이 생겨서 노래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굉장히 뜻이 깊이가 있는 뜻의 노래였네요. 네. 네. 전 사실 그 말을 하시기 전에 네. 그럼 본인은 집에서 막내인가 막내라고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네. 네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이라고 네. 딱 중간에 계시는 분이셨군요. 중간에 좋습니다. 계시는 분은 뭐야? 첫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닌 거잖아요. 예, 중간에 그 중간에 계시는... 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아니, 뭐 아, 중간에 있긴 해요. 아, 센터라고 하죠. 네네. 아, 센터. 네, 센터 집안의, 괜찮다. 집안의 기둥 센터라고 하죠. 네, 센터 괜찮네요. 네. 예. BTN 라디오에서 막내 딸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도 인정하시나요? 저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바로 BTN의 DJ라는 점인데 그쵸? 우리 라디오의 좋은 방송 어떻게 보실 수가 있는지 짧게 네. 소개 한번. 저희 BTN 라디오 울림은요 울림 앱이라고 있어요. BTN 라디오 울림 앱을 설치하셔서 앱을 까시면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까셔서 라디오로 들으실 수 있고요. 목소리만 듣기 좀 아쉬우시다 얼굴도 같이 보면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BTN 라디오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월화수목금 다른 DJ들의 맛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월요일에서 월요병을 치료해드리는 은간의 티켓 아까 응디입니다. 좋습니다. 자, 저는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성리 데이트 학과를 방송하고 있는 성리라고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가지고 네. 우리 또 은관 씨 이제 다음 곡 한번 청해 네. 봐야 될 텐데 네네. 어떤 곡 준비하셨죠? 리스트로 트를 또 보신 분들이라면 이 노래를 또 듣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바람의 노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은관 씨의 바람의 노래 여러분의 박수로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바람에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정말 계속해서 이어져서 좋은 무대들이 남겨져 있는데요. 자, 금빛 트롯돌 그리고 치명 트롯돌 라디오 DJ로 활동 영역을 아주 점차 넓히고 있는 바로 저 성리의 무대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다면 다 같이 소리 질러!
이렇게 바람이 저들 피우는 날에는 그저 이렇게 무화과니 익어가는 날에도 너랑 나 우리 서로 지난 일을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싶구나.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 너를 아는 안에서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 너를 하늘 안에서 그리고 사랑하고 있을까. 지금 너를 하늘 안에서 그리고 사랑하고 있을까. 우! 가슴이 떠질 듯한 당신의 그 호치스 날 위한 사랑이가 섹시한 그의 모습 한 번 담배의 기 사랑을 그리며 한 잔 샴페인에 영원을 팔리라. 세월 향기인가 다가선 당신은 꽃바람 여인인가 나만 오래 살아.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려 어쩔 수 없었네 꽃바람 여기 꽃바람 여기.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 마지막 무대입니다. 다같이 김영길로 호호 바다 너에게 갈게 누구보다 더 뜨거운 남자 성희가 간다. 동글동글 아기자기 나만의 사랑 효리 보고 조리 봐도 너무나 이뻐 세상살이 힘이 들 때 나에게 기대 너를 위해 너의 기대가 돼줄게. 오늘도 달려 네 곁으로 쪼 너 있는 곳 어디든 달려가. 호호 바가 너에게 갈게 누구보다 더 뜨거운 남자 성리가 될게. 내 사랑 성리가 밝게 사랑의 순정 모두가 더간 너에게 갈게. 마지막 사랑을 너에게 건다 오빠만 믿고 따라와 뜨거운 남자 성리가 간다.
거기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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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곁으로 쭉쭉 일어나 일어나 너 있는 곳 어디든 달려간다 오빠가 너에게 갈게 누구보다 더 뜨거운 남자 정비가 될게 내 사랑 성기가 갈게 사나이 순정 모두가 족한 너에게 갈게 마지막 사랑을 너에게 건다 오빠만 믿고 따라와 뜨거운 남자 성기가 간다 마지막 사랑을 너에게 건다 오빠만 믿고 따라와 뜨거운 남자 성기가 간다 감사합니다 자 저의 무대까지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즐거우신가요? 마지막 무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바로 4인조 가야금 병창 서일도와 아이들의 아름다운 무대가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성리는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 다음 공개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학 가고 취업되면 아무 걱정 없다 했는데 인생사 산 넘어 산이요 마음대로 되는 거 다 나 없고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은 엄니 뿐이구나 엄니 Oh man!
홈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